우리는 위기 탈출 넘버원. 이렇게 확 바뀌었습니다. 않습니까? 편안한 예, 예. 분위기. 김종 씨 어때요? 아, 정말 편안해 보입니다. 예, 예. 예. 마치 집에 있는 것 같아요. 안전해 보이고. 네, 예, 예. 우리 한번 외치고 시작합시다. 화합을 위해서. 네. 우리는 위기 탈출 넘버원. 자, 그렇죠? 네, 네. 자,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문제 주세요. 그냥 산다고 그죠? 네. 스키장인가 봐요. 눈에 안 좋은데 그냥 산다? 어우, 잘 사네요, 스키. 태양 광선이 꽤죠? 가니까. 눈 부셔요. 눈 부시죠? 목을 쓰면 계속. 네, 쓰러집니다. 어우, 그거 우수한데요. 눈 부시죠? 아니 저런, 아이가 쓰러졌잖아. 미션, 스키장에서 눈이 안 보이는 아이를 구하라. 야.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지, 어떤 곳에서도 절대 방심하지 말라고 말이야. 스키장에서 흰 눈을 오래 보면 눈에 반사된 빛 때문에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. 간시가 급한데 뭔가 좋은 게 없을까? 그래, 이거야. 스키장에서 눈이 안 보일 때 이걸 사용하면 돼. 흰 눈에 반사된 빛에 의해 눈이 안 보이게 된 아이에게 넘버원이 해준 대처법은 과연 무엇일까요? 흰 눈에 반사된 빛 때문에 네. 아, 눈이 잘 안 보이는 이런 증상, 증상이 있습니다. 선생님, 이런 증상은 뭐라 그러나요? 네, 이런 증상은 그 각막 화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화상. 건데요. 쉽게 얘기하면 그 햇빛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자외선이 직접 눈 안으로 들어가서 네. 그 망막의 상피세포, 즉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걸로 얘기하면 이미지 센서라고 할 수 있죠. 네. 그래서 빛을 인식하는 그런 세포에 손상을 주게 돼서 일어나는 증상인데요. 눈이 많은 스키장 같은 데서는 그 자외선이 흡수가 되지 않고 거의 반사가 거의 대부분이 돼서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, 실제로 그 겨울철에 스키장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정말 위험한 거네. 각막 화상. 자,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흰 눈에 반사된 빛에 의해서 눈이 안 보일 때, 즉 각막 화상이 일어났을 때 올바른 대처법은 무엇일까요? 아, 저요. 예. 이상하게 오늘 새해부터 확 오는데요, 뭐가? 아, 그래요? 뭐가? 예. 예. 이에는 이, 예. 눈에는 눈, 눈으로 이렇게 문지르는 거죠. 그래서 스키장에 있는 눈, 좀 차갑게 만든다. 그렇죠. 그 아까 분명 그 넘버님께서 예. 주위를 두리번거렸거든요. 예, 예. 뭐 없잖아요. 예, 예. 그러니까 바로 눈을 확 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화상이니까 일종의 어떤 그 열이 좀 흡수됐을 것이다. 예. 그렇죠. 그래서 그렇죠. 어떤 냉기로 네. 그걸 좀 식혀주겠다. 예. 가보세요. 한번 갈 수 있습니다. 왜 이렇게 반응이 왜 이래요? 나도 후 왔는데. 사람의 눈은 미래가 보이니까요. 예. 선명호식 미래가. 정말 중요한 건데요. 깔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에는 이, 눈에는 눈. 저기요, 제가 말씀드릴게요. 네. 이게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두 가지 방법 다 돼요. 슬픈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아이한테 눈물을 흘리게 유도하는 거죠. 눈물. 아니면 그 급하게 각막 화상 굉장히 위험한 병이니까 꼬집어도 돼요, 이런. 꼬집게 해서 눈물을 쭉 흘리게 해주면 그런 모든 것들을 시선을 내려가게 해주고, 그게 안 된다면은 식염수 있죠. 예. 식염수를 눈에 대고 이렇게 괜찮아요. 식염수는 생리 식염수는. 그렇죠. 그렇죠. 예. 근데 그 눈에 이렇게 대고 식혀주면 된다는 거죠.
요거는 또 오는데. 너? 아 이건 좀 답인 것 같아. 선생님 괜찮아. 눈물을 생각 못했네. 제대로 제가 얘기했습니까? 자 확실합니다. 아 눈물을 흘리거나 식염수로 생리 식염수로 눈을 씻어준다. 아 눈물을 흘리거나 식염수로 생리 식염수로 눈을 씻어준다. 생수로? 예. 오! 야, 우리가 또 이 선생님들 도움을 또 얻어야 되잖아요. 네. 아니 그런데 예, 예. 그 네. 친구라고 번번이 그렇게 해달라는데 그러니까. 뭐 아까도 이렇게 쌓인 요소는 많을 줄 알았어. 그랬더니 야, 틀린 걸 보고 거들지란 놈아. 그 표정이 우리가 아니, 잘못 읽은 건데. 힌트라도 주세요. 힌트라도 주세요, 송 선생님. 그렇죠, 뭐 힌트 드릴게요. 드리는데 예. 네. 아까 그 자료 화면에서 보면 예. 옆에 에서도 좀 고 쓸만한 게 나왔던 것도 같고 어? 그다음에 아주 결정적인 거 아주 센 거 드리면은 그 주로? 요즘에 그 개그 프로에서 예. 멈빡이 이래가지고 어, 많이 빡, 뜨잖아요 빡빡이. 거기 두 번째 나오는 분의 동작을 개빡이 개빡이 그건 세 번째죠 얼빡이 어, 얼빡이 얼빡이, 네. 얼빡이. 그러니까 어, 거기서 어, 나오는 분의 힌트를 자세히 생각하면서 그 분의 동작을 약간 아래로 내리면 아 여기까지 딱. 그럼 선생님 얼빠기 동작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선생님. 아. 어? 어? 여기 여기. 안 돼요. 아, 이때려줘. 아, 이거 아니고 이거. 응. 눈 때려준다. 아니야 눈 때리는 게 아니야. 눈을 가려준다. 어. 눈을 때려. 양손으로 눈을 막아준다. 어? 어? 빛이 차단되게. 맞는 것 같은데. 정답인가? 어? 정답은.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어, 네. 이 밀가루가 늦게 나온 거로 봐서는 네. 이게 정답은 아니더라도 세모 점수는 줄 수 있는 것 같아. 뭔가 망설였어. 망설였어. 아, 망설이는 것 같았거든. 예.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? 정답인 줄 알았는데. 예, 조용기 씨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고요. 어. 그 우리 위기 탈출은 항상 정확한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해주기 때문에 그게 반점은 틀린 거로 처리가 됩니다. 그래서 아 이거 반은 맞은 거예요? 그거 그렇죠.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정답은 아니고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하고 두 번째 이 동작하고를 섞어서 생각을 하시면 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뭐 화면에서 힌트 나왔다는 거죠? 그렇죠. 그 주변에 있는 걸로 충분히 화면에서 뭔가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하면 뭐가 안 될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저는 사실 그 이 눈에 뭐가 상처가 나면 사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요. 그래. 그래서 그렇죠. 가만히 눈을 감고 있는 게 답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자꾸 주변에 뭘 이용하라시니까 아니 그 막 소지품을 구경꾼들 중에 뭐 하나 누가 있었던 뭐가 있었는데 아 그 사람들 뭐 그냥 스키 점퍼 어? 입었고 뭐 장갑 쓰고, 장갑 장갑 끼고 고글에다 모자 쓰고 털모자 썼고 이 정도면 내가 정리할 수 있겠어. 그러세요? 네. 예. 요걸 세모니까 예, 이 정도면 예. 좀 아마 아, 형님 뭐? 이렇게 나오면 늘 믿업지가 않아. 바쁘네. 아, 옆에 모자나 뭐 이런 걸로 눈을 가려주고요. 그 다음에 이 손을 이용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틀릴 수가 있거든요. 동공이나 움직이지 않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눈을 슬쩍 지그시 양손으로 눌러준다. 오. 오, 디테일해, 오. 오, 오 이거. 너무 좋았는데? 틀릴 위험이. 오! 예!